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네. 아니, 오늘 제가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달라고 하셨는데 흔쾌히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 콜드콜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나요? 아, 찾아오는 사람들요? 저는 굉장히 많죠. 어찌됐든 간에 인터뷰다 보니까 여러 각 분야에서 손님들이 또 많이 오고 사업하시는 분도 많이 와 계시고 네, 여러모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온다고 할 때 어떠세요? 저는 뭐든지 이제 궁금하고 그런 거니까 어쨌든 정보니까 정보를 되도록 들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 굉장히 호기심이 많으시구나. 네, 호기심이 많아. 어디 갔어요? 아니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호기심 많고 만약에 어떤 회사에 제품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써보는 스타일. 네네네. 궁금해서. 맞아요. 맛집 찾아드시지 화장품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회사마다 좋은 건 다 골라서. 아, 그러시구나. 아, 어쨌든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엄청 제가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제가 세 번째 왔을 때 그 700만 매출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장님이 오셨을 때 첫 번, 두 번, 세 번째 때 얼굴이 많이 틀려지셨습니다. 아, 제 얼굴을 보고 하셨구나. 그래서 솔직히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는 게 좀 속도가 조금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어찌 됐든 피부 관리를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성형과 가기는 무섭고 얼굴은 또 이렇게 두통이 생기고 늘어지고 그런 찰나에 복걸복으로 말 그대로 좋은 제품을 만나서 사장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한번 해보겠다.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 일단 이게 두턱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됐고 제 얼굴 자체가 원래 앞건성인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고 또 이런 데가 기미 같은 것도 많이 얇아졌고 그래서 어차피 성형과 가기는 무섭고 주사 맞기도 무섭고 그러시구나. 맞아요. 저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뭐 특히 이제 피부과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이 관리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관리하시는 거 보면은 사실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도로 또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서도 또 그게 더 범위가 더 넓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에서도 제가 이걸 찍었는데 그 우리 특히 이제 그 왜 피부가 모공이 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네들 그 모공이 제가 공부하면서 봤는데 모공이 이렇게 그 깔때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피부과를 갔다 오면은 그거를 살짝 깎아내니까 그 깔때기 모양 같이 생긴 거 깎아내니까 모공이 작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갔다 오면 내 모공이 작아진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원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또 보험도 안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얼굴에 스크래치 하나도 안 나고 자연으로 바르면서 바뀔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인셀덤이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선택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본인이 써보고 좋으니까 고객님들도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요즘 바깥에 나가보면은 자영업이 어렵다 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원장님네 가게에 오면은 항상 손님이 많더라고요. 무슨 탁월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일 하니까 첫째적으로 일도 능률이잖아요. 그죠? 재밌게 일을 하니까 일단 손님들 스타일도 되게 잘 나오는 뿐더러 일단은 손님한테 신뢰성이 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릿결. 그죠? 디자인.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손님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즐기면서 일을 하니까 이런 고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미용을 40년을 했는데 제가 원장님을 뵈면서 굉장히 좀 젊으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굉장히 느낌이 남달랐어요. 뭐가 남달랐냐? 동작이 빠르세요. 그런데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그 일을 하는 그 처리가 굉장히 척척척척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빨리 하셨나 봐요. 그래, 근데 머리에서는 일단 계획이 딱 들어와 있어요. 손님이 딱 들어오면 시간적인 거. 말하자면 머리에서도 같이 타이머가 들어가는데 딱 들어오면 손님이 제가 항상 가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샵이 굉장히 바빴거든요. 항상. 그래서 늘어져 있다든지 그런 걸 못해요. 바쁜 곳에서 일을 했고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이제 또 빨리빨리 됐고 성향이 또 조금 와일드 해갖고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못 해요.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그렇지 않네. 근데 얼굴은 굉장히 여성스럽게 생기셨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그 와일드하게 하는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남다르게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행동이 좀 굼뜬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 눈여겨서 제가 봤어요. 일단 들어오면 손님 오면은 한 3초면 다 스킨이 딱 끝나요. 그렇죠. 그거는 저도 그랬어요. 죄송한데? 아니 맞아요. 예, 저도 미용할 때 아니 저는 지금은 미용을 그만뒀어도 이렇게 고객을 볼 때마다 항상 머리서부터 저도 보는 그런 습관은 있어요. 아, 다 그러시구나. 어쨌든 남다른 그런 기질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원장님도 자기 일을 즐기잖아요. 네네. 빨리빨리 성공하시잖아요. 네. 똑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또 격려까지 해주시고. 그런데 요즘 이제 또 이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제가 이제 영업을 하다가 보니까 다들 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근데 앞으로 미용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앞으로 미용은 무궁무진해요. 일단은 첫째적으로 AI가 못 따라온다는 거. 그렇지. 손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이 감성을 잃지 못하기 때문에 손기술은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아요. 어쨌든 기술직은 앞으로 전망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아무리 시대가 발달한다 해도 이거는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AI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오늘 어쨌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원장님의 미용실이 날로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마무리 한마디. 우리 인셀던 사장님이 대박나시고요. 지금처럼 즐기면서 하세요. 그러면 더 빠른 성공이 찾아오실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